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도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와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말하시니라. 또또 내가 내게 본본그그 여자는 여자는 땅의 땅의 왕들을 왕들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큰큰 성이라 성이라 하더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부터 있던 이 나라의 큰 혼란이 또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정말 이 나라가 반반으로 갈려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믿지 못해서 주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벌써 4년째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100여 년전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를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나라를 건설해 가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이렇게 나라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주님,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여. 그저
노후가 편해서 정말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저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그런 공무원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나중에 큰 다시 한번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라는 주여, 작으나 사람들의 힘이 강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그 아버지.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금처럼 사분오열된 것이 아닌 하나의 믿음, 주여.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정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냐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주여. 그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음악 교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직장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사회의 이야기거리들이 방해되는 요소가 없게 해주옵시고 주여. 특히 열심히 우리 가족은 기도하며 주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배드리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 또한 그러한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물론 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목표를 주셨고 그러한 저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좋은 교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저 짧은 시간 공부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장기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어 하나님의 인재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또 우리 준혁이가 그곳에서도 다 듣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님, 우리 준혁이는 그곳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목표하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여서 다시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저 그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과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준준것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